오늘부터 모레 사이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내리며 뜨거웠던 여름 무더위는 누그러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확인하시죠. 8월의 마지막 주 우산을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오늘 비가 오겠는데요. 지역에 따라 오늘은 비가 소강 상태에 들기도 하겠습니다. 전국에 내리는 비는 모레 수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내일까지 경기북부와 영서, 남해안과 지리산에 100mm가 넘는 큰 비가 예상이 되고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남, 일부 영남 내륙과 제주에도 최대 80mm 이상의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내리며 중부지방의 무더위는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은 한낮 기온 26도 선에 그치겠고요. 남부 곳곳도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지만 여전히 30도 안팎을 보이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지역별 한낮 기온 살펴보시면 강릉이 25도, 대구와 부산, 광주는 31도 안팎으로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곳곳으로 빗줄기가 더 굵어지겠습니다. 먼저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많고 강한 비가 집중이 되겠고요.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수도권과 영서에 시간당 30mm 안팎의 굵은 비가 오겠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내일 강한 바람을 동보한 집중호우가 예상이 되니까요. 피해 없도록 대비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24도, 강릉이 22도, 대구는 24도로 출발합니다. 내일 최고기온은 서울이 28도, 원주가 27도, 대구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작전기상입니다. 항공작전에 제한이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며 주 중반까지 30도를 밑도는 곳들이 많겠고, 주 후반 들어 태풍의 간접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앞으로 기상정보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군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